살아. 잘해주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. 어쩌다가 꽃같은 우리 딸 니를 낳아서 좋았는데 그 다음은 뭔지. 진짜 미안하다.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냐. 아버지가 승질내고 술 한잔 먹고 언니는 벌써 겁에 질려가 벌벌 떠는 니를 보고 더 화가 나고. 아니냐. 맞아요.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애비 온 줄 알겠냐. 니는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했잖아. 아버지가 뭐 말하면 대답만 하고 휑하니 어디 가버리고 없고 휑하니 숨어버리고 아버지가 소리만 깨치려고 술만 먹었다 싶으면 피하고. 그래서 싫었냐고. 무서웠어? 그런데 아버지가 맨정신으로는 속에 있는 말을 못했다. 맨정신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고 싫다 절다 표현 안 했고. 그게 매치니 한점 먹고 이 불쌍하다 만지고도 싫고 미안하다. 아니요, 내가 더 미안하죠.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. 아버지가 그래서 네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? 내가 세상에 미안한 사람 없는데 니한테만 제일 미안하다. 아빠 믿고 갈게. 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 다 닦고 갈 테니까 딸은 이제 잘 살아야 돼. 감사합니다. 편안하게 쉬세요.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. 네. 이래 고마운데 내가 좀 서먹하기도 하다. 우리가 언제 이래 봤다고. 그치?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라도 풀어주니 내가 잘 받고 갈 터이니 고맙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그렇죠. 네가 아버지 오셨냐고 네 느낌 있잖아. 네가 네 속으로 물어봐. 네가 이제 허리도 불편해지고 속도 안 좋지? 그러면 아버지가 오셨냐고 네 속으로 물어봐.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아버지 풀고 가시라고. 오늘날에 너 들고 있어. 눈 감고 편안하게. 오늘날에 다 세상에는 우리 황실공주 잠시 잠깐 몸주로야 부친이 아래 혼이라도 들어서고 넋이라도 들어서서 오늘날에 딸애기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거 다 못한 게 있으면 오늘 딸애기한테 미안하다 끼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푸니까 좋습니까? 좋습니까? 네. 그치요? 네. 살아생전 그래도 서로 얘기도 하면 화만 내고 승질만 내고 투정만 부리고 나도 술 한 잔에 우리 딸한테 못할 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해서 너무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우리 딸도 그렇다 보니 크고 나니 애비를 만나서 이렇게 풀 일이 없었다.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죠?
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에 더 소리 지르고 미안한 마음에 한 잔 술에 더 성질 내고 자존심이 뭔지 그랬던 거 오늘은 이렇게 혼이라도 들었고 넋이라도 들었어 다리한테 잠시 왔다는 표시 주고 네. 아버지 이제 좋은 데 가실 거죠? 고마워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누가 이래 풀어줄까?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줄까? 어? 오늘 그래 70평생 넘게 살면서 못 탔던 거 오늘 다 풉시다. 그래서 이승에 미련 남기지 말고 아버지가 못다 살고 못다 이룬 꿈이 있으면 우리 딸에게 이룰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술은 끊기. 네. 약속했죠? 네. 딸도 조금만 먹고. 아버지, 아버지 딸 내가 잘 돌보고 해줄게.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모질게 해서. 아버지 이제는 이렇게 놀고 아, 네가 다 놀았으면 스님 그만할래요? 말하면 돼. 엄하게 맞춰서 아버지 놀고 니도 마음속으로 아버지 좋은 데 가시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네. 한 번 더 놀고 그만하고 싶은 말해. 네 편한 대로 편한 대로 눈 감고 놀죠. 누워 계시니까 이렇게 세워야 극락으로 가실 수 있고 시황 가실 수 있겠지.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. 일어나시라고. 일어나서 이제 가자고. 그런 의미라 생각하면 돼. 아버지 갑시다. 자 사문이 흩어져서 이제 다시 뭐 오늘 홈이랄 닦고 가고 넋이라도 닦고 이렇게 잘 이제 가신다고 잘 받았다는 뜻이야. 자 여기 초 이게 일곱 개를 킨 거는 이게 세발심지야. 네. 계란에다가 쌀을 넣지. 계란은 새 생명 알을 말하지. 새롭게 태어난다. 그런 칠성에 다시 아픈 데가 있으면 다 닦고 가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. 저승으로 가는 것도 그 세계에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. 네. 그런 의미로 거기 가서도 편안하게 계시라고 배고프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. 불을 이렇게 다 붙여봐. 네. 아팠던 게 있잖아. 네. 이제 다 닦아드릴 거야. 자, 어떤 표시를 주셨나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좀 어두워야 보이거든. 윤곽으로 보여주는 거야 초에. 아니요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기랑 여기. 그치. 네.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표시인지 이렇게 보이지. 네. 엄청 많이. 네. 잠깐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자. 다른 게 어떻게 주셨는지. 자, 이 보이지? 네. 여기 사람인 것 같아. 그렇지.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. 그래 맞지. 근데 두 명 여기는 두 명인데요. 그치? 네. 여기랑 여기랑. 네. 왜? 니나 엄마나 쉽게 말하면 옆에 사람한테 못 해준 게 그게 제일 한이 맺히니까 이렇게 손잡고 네. 다음 생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. 이런 의미? 그치? 네. 좋다는 거야? 좋다는 거야? 그래 아버지 마음을 표현했다. 네. 그렇지? 남자로 태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너를 만나면 이렇게 해주고 싶겠지? 네. 다음 생에도 아빠 딸 해라. 그렇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의미. 네. 멋지게 이제는 사랑같이